나 혹시 몰라 경고하는데 지금 위험해. So dangerous, so dangerous. 여기는 직원조차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금단의 공간이고요. 사람들의 접근을 최소화해야 되는 곳이에요. 누구인가? 5월 초에 아직 눈도 뜨지 못한 어린 상태로 발견이 되었고, 꽤 살펴본 결과 어미가 장시간 나타나지 않아서 보통 동물들이 이렇게 눈을 뜨고 귀가 트이면서 이제 시각, 청각 자극을 수용할 수 있게 되잖아요. 사람에게 각인이 되어버리는 문제도 발생하곤 하거든요. 일어나야 해. 고유의 야생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동종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자극의 수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비슷한 연령의 사기 혹시나 뭐 구조된다면 그 친구를 통해서 학습을 하고 경험을 하면서 나는 사기구나 이런 걸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거든요. 안녕하세요.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쪼그리가 아니지. 좋을 깜짝이야. 쪼그리가 아니지. 좋을 깜짝이야. 웃지마. 네, 일단 아이고 그래. 약간 발버둥 치는 거나 활력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저희가 보호하고 있던 두 마리보다는 조금 더 나아 보여요. 크게 이상은 없어서 바로 합사 하려고 하고요. 아이 뭐지요? 1호삭 같은 경우에는 셋째 삭이 들어오면서 꼭 자신을 삭이라고 느낄 수 있는 정체성의 확립 이런 것들을 배운 게 가장 큰 주요한 변화였을 것 같고요. 그래서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차가 일요일